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바로 T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N하고 O를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N하고 O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옷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모나미 펜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자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일자로 쭉 그어줍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렬로 쭉 해주고요. 한 25cm 정도. 그 다음에 옆으로 5cm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5cm 이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부터는 5cm를 남겨놓고 그리도록 하죠. 일렬로 한번 몇십 글자로 M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 선과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cm 해주고요. 그리고 위로 다시 25cm를 맞춰서 위로 그려줍니다. 수직으로. 그리고요, 다시 여기서 5cm 가량을 표시를 해주고 그려주게 되겠지. 여기도 5cm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5cm를 띄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자, 5cm를 띄어서 하고, 그 다음 다시 여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N자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요새 대세는 이 N을 요렇게 얇게 하는 게 대세예요. 실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실수하는 그런 남자 아니에요. 그런 1위 팁이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자, 우리 모나미 팬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주시죠. 자바 유성 팬입니다. 자바 유성 팬. 자, 동그라미 그릴 땐 빨간색으로 칠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1위 팁이 동그라미 그리는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쫙 펴요. 쫙 펴. 오케이? 쫙 폈죠, 여러분들? 그립니다. 자, 깔끔하게 됐어요. 깔끔하게. N5가 일단 색칠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빨간색 동그라미는 기분 나쁘니까 그냥 대충 칠하겠습니다. 자, 잘 필 필요도 없어. 그냥 발로 그리세요. 발로. 자, 아, 근데 이 펜 좋다. 이 펜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되게 잘 그려지는데? 생각보다. 기가 막히게 됐다, 기가 막히. 아,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잘 그렸다, 진짜. 야, 나만의 옷을 유성 펜으로 그렸습니다. 자, 입어봅시다. 입어봅시다. 하!
자, 화보 촬영 들어갈게요. 화보 촬영. 더운 여름 화보 촬영 들어갑니다. 화보 촬영. 감독이 말해요. 많은 분들께서 일본 불매운동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를 했다.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과 인증하는 것을 많이 올리고 계신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여행을 안 갈수록 거기는 더욱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일본으로 잡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국내에 물놀이를 갈 수 있는 일본 여행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깝치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